네,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류 인플루엔자 지난 겨울부터 심상치 않게 확산되면서 계란값 등 시장 물가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시 감염 위험성에 상관없이 발생 농가의 3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무조건 예방적 살처분을 해야 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정부는 예방적 살처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 거의 매년 겨울마다 반복이 되면서 농장과 동물보호단체, 소유사들을 중심으로 살처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는데요. 자,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의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농장인데요. 산안마을 양계농장 종사자 유재호 씨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마을 주민들이 함께 닭을 키운 지가 40년 정도 됐다고요? 아, 예. 저희는 경기도 화성에서 예. 나 모두와 함께 번영한다는 모토 아래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 1984년부터 지금까지 양계해오고 있고요. 저희가 예. 아마 전국에서는 유정란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해서 유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계란을요. 혹시 주민 몇 분 정도가 몇만 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까? 저희 19, 12분 정도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예. 20분 정도가 3만 7천 수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 경기도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 겁니까? 예, 저희가 12월 22일 그 근처 인근 농가에서 AI 확진이 생겼고요. 예. 저희는 12월 23일부터 23일 날 화성시로부터 살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 뭐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뭐 개고장이 네 번이 날라오고 뭐 살처분 집행에 이렇게 압력이 오고 있는데요. 예. 현재까지는 저희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초반에는 여러 가지 사료 반입 문제라든지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 뭐 현재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뭐 계란을 단출하지 못해서 60여만 개 이렇게 건강한 계란이 쌓여 있습니다. 아. 뭐 지금 한 달여가 지나갔는데 예. 뭐 AI 최대 잠복기가 3주라고 해요. 예. 그래서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가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또 매일 실시하는 간이키트 검사에서도 지금 음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조치입니까? 이 조류의 경우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그 확진 농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 농장 간 전파로 인한 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정 반경 안에 그런 조류를 그 예방이라는 이유로 뭐 다 죽이는 정책이죠. 예. 그래서 이게 당초 뭐 DJ께서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당초 방역 실시 요령에는 그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 500m 기준으로 이 살처분을 하되 이제 필요에 따라 3km로 확장하는 그게 예전 법안이었는데 예. 이를 2018년에 3km를 원칙으로 규정했습니다. 사실은 예. 이 살처분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 뭐 트라우마, 환경오염 문제 여러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법은 이렇게 더 개정이 악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경 500m 내에 예방적 살처분이 했는데 예, 예. 2018년에 3km로 좀 확대가 됐다는 건 관련 법이 좀 강화가 된 거군요. 예, 뭐 강화가 된 거죠. 예, 뭐 대안이 됐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농장으로서는 지금 금전적인 피해가 당연히 클 건데 이 보상은 있는 겁니까? 뭐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살처분 명령 통보를 받았을 때 예. 제일 생각이 든 거는 돈은 아니었거든요. 예. 이 닭이 저희가 닭을 생산 설비로 보는 게 아니라 예. 하나의 생명으로 봤을 때 이거를 닭을 묻어버리고 나면 돈으로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물론 보상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이게 뭐 다른 일반 양계 농가에 비교해도 턱이 없을 뿐더러 저희 산안마을 같이 이렇게 닭을 보살피는 데 쓰는 이 생산비, 인건비 투여가 높은 저희 실정에서는 예. 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게 특히 병아리를 다시 들여가지고 알을 낳을 때까지 최소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산란계 예. 농장의 경우에는. 근데 그 특히나 그 산란계 농장 중에서도 또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를 우선으로 이 거래관계를 가지고 가는데 예. 그 6개월 이상 끊어진 거래관계를 이 보상금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는 조금 커버가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렇게 닭이 알을 낳고 다시 출하를 하더라도 AI 겨울이 오면 또 이거 위협이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예, 매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농가 입장에선 이 보상금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사실 이것도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자체에서는. 이게 결국 국민의 혈세고 이게 살처분 처리 비용하고 합치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계속 투여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자, 만약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 뭐 현재로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돼 있어서 뭐 예. 3년 이하 징역, 뭐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이렇게 된다고 저희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예. 그런 법령은 그런데 이제 행정청보다 더 무서운 건 살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모든 매뉴얼들이 예. 이 닭들이 지금 멀쩡히 AI의 이 위협을 이겨내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닭들을 죽이지 않는 이상 뭐 계란을 반출한다든지 병아리를 새로 들인다든지 정상적인 농장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물론 여기에도 예외 규정이 있고 지방정부가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역할과 판단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긴 한데 이것이 지방정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그 뭐 관료제의 관행이라고 할까요? 농림부의 예. 압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경기도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셨는데 경기도에서 명령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장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뭐 경기도 온라인 그 행정심판원에서 예. 심판을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그 행정심판 그 재결에 따라서 예. 화성시가 그 행정심판의 구속력에 따라 화성시가 이제 명령을 취소하게 됩니다. 인용이 예. 된다면요. 예. 저희의 청구가. 자, 명령대로라면 지금 마을에 있는 닭을 모두 살처분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조류 인플루엔자 현재의 방법을 계속하는 이유가 엄청난 확산 속도 때문이거든요. 이 산안 농장에서도 좀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 물론 조류 인플루엔자는 어느 조류에게나 뭐 예.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입니다. 뭐 어떤 농가에게도 마찬가지라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가 뭐 이거를 거부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예. 첫 번째는 뭐 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이지 이렇게 설비가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고는 생각이 우선은 첫 번째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닭을 생명으로 존중하는 양계를 통해서 예. 이렇게 면역력이 강한 닭으로 길러냅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닭의 면역력과 AI 발생 관계에 이렇게 인과관계는 없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게 단지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이 연구에는 이런 산업 구조상 그런 시도나 지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예, 예.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일반 양계 같은 경우에는 알 반출, 백신 접종, 뭐 개분을 밖으로 꺼낸다든지 농장 밖으로 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축산 관계자들이나 그런 차량들이 농장 출입이 빈번해서 예. 이런 교차 오염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 산안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사육 과정, 유통 과정을 농장 자체에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일반 양계보다는 오염성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예. 사실은 뭐 일반적인 상황으로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그 방역 당국의 이런 발표들이라든지 전문가 의견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뭐 올해 양상이 기존에 이제 수평 전파, 농장 간 이렇게 감염되는 전파보다는 그러니까 야생 조류로 인해 지역적으로 확산된 바이러스가 예, 예. 농장 안으로 이렇게 유입하는 원발 위주 발생 양상이 기존의 수평 전파에 초점을 맞춘 그 예방적 살처분 정책하고는 맞지가 않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더 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거지만 이미 그 지역 내 오염원이 없다는 사실이 그 매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일 실시되는 예예. 그 AI 검사와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증명이 되고 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닭들을 예. 예방적 그 살처분 집행을 강요하는 게 이게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 아닌가. 지역 내 오염원이 없다는 게 증명된 상황에서 예. 저희 닭들이 잠복기가 3주가 지난 상황에서도 아직 살아있는 것들로 이 오염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됐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남은 닭들을 이렇게 잡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 농축산식품부에 실효성이 예. 없으면 그 검증된 전책을 관철시키려는 아집으로까지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힘 드실 것 같은데 조금 힘내시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산한마을 양계농장 종사자 유재호 씨였습니다.